병 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마누라가 좋아. 오히려 이게 나한테 축복이 아니겠느냐. 인슐린이 펌프 달고 나면 어떤 병도 안 가려요. 진짜 달라지고 당연 걱정 안 했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더 건강해졌다고 보면 되겠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강원도 동해시. 동해시에 왔으니 신선한 회는 기본 코스. 횟집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준비 중인 오늘의 주인공. 지난 3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러니까 에버리지로 보면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고 몸 상태는 훨씬 더 좋아지죠. 어디 뭐 아픈 데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코로나도 끄떡도 없이 다 지나가고. 신선한 모둠회부터 해산물까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왕성한 식성은 여전한데요. 회에 빠질 수 없는 소주 한 잔까지. 당뇨가 있는데 이렇게 드셔도 정말 괜찮으세요? 여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음식이든지 가리지 않는 보통 그 당뇨병 환자들이 밥, 떡, 뭐 이런 거 밀가루 네. 조심하라 이러는데 우리는 나 같은 경우는 전혀 조심하는 게 없어요. 뭐 만두도 먹어버리고 뭐 오뎅도 먹어버리고 뭐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는 게 가장 상세입니다. 인슐린 펌프 덕에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행복은 물론 당뇨합병증 걱정 또한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전혀 없죠. 왜냐하면 당하의 혈색소가 뭐 합병증이 되려 그러면 뭐 7 뭐 이래 가야 되니까 지금은 6.3 정도 나오니까 인슐린 펌프를 찬 나하고 안 찬 사람하고는 차이점이 많아요. 몸이 많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 그런 걸 못 느끼고. 동해안 제1의 산수로 유명한 무릉계곡. 이곳에서 익숙한 발걸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인슐린 펌프를 차니까 일상이 돼버렸죠. 운동하는 게 밥 먹고 나면. 오늘 여기서 거기까지 가면은 4km쯤 되겠구나. 왕복 8km 되겠네. 인슐린 펌프 치료 후 간단한 걷기 운동만으로도 당뇨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모임 속에 두 팀이 있어. 하나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는 환자가 돼갖고 병 고치려고 여기 산에 댕긴 사람들. 근데 두 팀이 뛰면 역시 절박한 사람들이 잘해. 환자였던 팀이 훨씬 더 잘 올라가. 그 사람들은 자기 병 고치려고 죽기 살기로 운동하는 사람들이거든. 힘들었던 미국 생활을 이겨내고 행복한 인생을 즐기려던 순간 예고 없이 찾아온 당뇨병. 불치병으로 생각했던 당뇨에 수없이 좌절했지만 인슐린 펌프 치료를 통해 당뇨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보다는 그 사람들의 주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미국에서 내 42년 동안 내 주치가 있는데 처음에 이거 인슐린 펌프 다는 걸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내 주치의가 지금까지 그걸 결과를 보고는 당뇨에 대해서는 그분이 의사라도 저한테는 말을 못 붙입니다.
지금은 잘 선택했다. 너무 결과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인슐린 펌프를 어떤 식으로 왜곡하고 있냐면은 말기에 쉽게 말하면 차야 된다 하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말기에 차서 그게 다른 약은 안 되고 이게 된다면은 초기에 부터 없애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 설득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인슐린 펌프 치료 후 당활색소는 물론 위험했던 신장수치마저 정상으로 회복된 주인공의 시쿠엘당은 119 정상수치 119가 나왔습니다. 혈당 잘 나오셨네요. 정상이지. 이게 참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글쎄 믿져야 본전이니까 나라면 강력하게 한번 자기가 당뇨 환자라면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부작용스럽다면 한번 차보면 뭐 그렇다고 이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차서 자기가 겪어보면 바로 압니다. 이게 인슐린 펌프 차기 전에는 이거 뭐 세상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그게 안 돼서 이걸 차보고 너무 만족하니까 혹시나 저 같은 입장에서 그 당뇨가 뭐 당화혈색소가 11, 12 뭐 이래 넘어간다 하면은 이거 차보시면 절대 후회는 안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를 통해 당뇨합병증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인생을 즐기는 주인공. 그의 맛있는 인생의 이막은 이제 시작입니다.